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랑 싸우지 말고 즐겁게 지내면 동안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리고 아빠가 그러면 앞으로 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화내지 않고 그래, 아, 즐겁게 살게. 근데 화내면 있을까 모르겠네. 자, 다음 스마트폰 누굽니까? 아, 현동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스마트폰 갖고 못 놀게 해요. 그럼 저 현동훈이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꺼! 빨리 안 꺼! 하고 말해요. 현동훈은 스마트폰 가지고 뭐하고 놀아요? 게임하고 놀아요. 게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지. 근데 엄마가 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눈 나빠지니까. 나빠진다고? 요즘 부쩍 고민인 게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여달라 그러고 하겠다고 졸르고 그러거든요. 네. 엄마 걸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사주진 않았거든요. 또 문제가 저도 식당 같은 데 가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거 보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인데, 몰래 엄마 몰래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저 몰래 엄마 몰래 한 적 있어요. 언제요? 밥할 때요. 아니 엄마 때. 저희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어떻게? 난 비밀번호 뭔지 알아. 아 비밀번호 알아. 3983. 어머. 야. 너 어떻게 알았어? 현재가 알려줬어. 현재가 알려줬다고? 현도 동생 현재 어떻게 알았대? 동생이? 엄마가 막 푸르는 거 다 봤대. 대단하다. 집안에서조차 보안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제 게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럼. 중학교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요, 그 진짜 게임하고의 전쟁이에요, 완전히.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 간에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학교로 그냥 안 가버리고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중독성이 자기가 절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 스마트폰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아무것도 이제. 근데 이제 게임은 아예 안 하고 있대요. 따끔하게 손을 내가지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것보다도 네. 바르게 사용하는 그렇죠.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나머지 평일 날은 절대 보지 않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잔소리 전쟁 누굽니까? 유빈. 우리 집은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잔소리를 하는 순서가 다 있어요. 아빠가요, 엄마한테 설거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저를 찾아보면서 나갔다 왔다가 손 씻었어? 학교 숙제는 다 했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럼 저도 아빠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잔소리를 막 해요. 아빠는 어떤 주로 잘못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요, 물 마시고 컵 아무데나 놓고요. 막 세수할 때 막 물 안 받아서 하고 그냥 물 틀어놓으면서 낭비하고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요, 덥다고 짜증난다고 리모컨 리모컨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부탁할 땐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는데도요, 아빠가 안 지켜요. 심각하네. 그 우리 집에는요, 약간 잔소리 먹이 사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 먹이 사슬. 절대 반대로는 안 하는데 이렇게 세수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빠 물 다 새 나가는데 손가락에서 물 틀어놓고 세수하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세면대. 받아서 어떨 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지켜서서 발까지 거기다 씻으려 해요. 물 낭비된다고. 야무지네. 제대로 근데, 배웠네요. 맞는 얘기인데? 잔소리. 그래요? 맞는 얘기인데 다? 근데 이 잔소리를 저한테만 해요. 엄마한테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잘하면 나도 아빠한테 배워서 잘할 수 있잖아. 아, 그게 아빠가 잘못이라는 얘기야? 말도 지지 않고 잔소리를 갖다 저렇게 집에서 맨날 하는데, 이번 오늘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잔소리를 갖다 좀 줄여보자. 그래. 아빠도 안 할게. 너도 잔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해요. 끝까지 잔소리야. 끝까지야. 아저씨. 저 이경규 아저씨한테 잔소리 하나만 해도 도대체 과제는 안 되잖아.
도대체 도대체 과자를 왔어요. 아니 제가 사놨어요. 오늘 가지고 왔어. 어, 아저씨가 갖고 왔어요. 진짜로 유민준이 과자도 가져왔어요. 유민. 와. 유민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 와.